박수가 좋아요. 자, 우리 강민호 선수 올라오면서 함께 하신 우리 60명의 네, 아바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자, 오늘 MVP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네. 소감. 네. 오늘 MVP. 아, 예. 네. 아, 우선 그동안 뭐 팬분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예, 아직 제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거에 비해서 너무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제 자신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 뭐 아직 시즌 길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질타와 많은 사랑을 주시면은 예,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팬 여러분들이 오늘 강민호 선수가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실 거다 하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같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제 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한 두 개 정도 뽑았는데 홈런을 치고 홈런 인형을 지금 더그아웃에서 누군가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던졌나요? 제 개인 트레이너가 있거든요. 네네네. 제 그 동생 있는데 네. 제가 못하면서 그 친구도 좀 많이 마음고생이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같이 네네네.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저 뒤에서 좋아하고 있길래 네. 홈런공 이거 네 홈런공이다 하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게 또 좋은 스토리가 있네요. 네,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계를 통해서는 보였는데 끝까지 안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우리 개인 트레이너 분에게 던져주시면서 오늘 이제 또 부활 포를 치시면서 네 서로 또 마음을 조금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민호 선수가 904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네 또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제 위치가 그런 개인적인 그런 기록을 신경 쓸 위치가 아니고 정말 이 그라운드에서 어떻게든 정말 이제는 살아남아야 되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록을 볼 여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민호 선수와 함께 했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네, 또 내일 또 랜선 응원 있고 하니까요. 아, 그리고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오늘 뒤에 이렇게 우리 에어 아바타 분들과 네.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평소와 좀 차이점이 있던가요? 아 진짜 오늘 이 몸 풀 때 여기 못 보고 그냥 출발했는데 네. 놀랬습니다. 무슨 뭐지? 네. 놀랐는데 뭐 네. 많이 있다 저 끝에 구자욱도 있고 저 선수들끼리 이야기 많이 해서 저 끝에 아, 구자욱 네. 보고 네. 뭐 많이 봤습니다. 네. 아, 구자욱 선수가 오늘 관중석에서 함께 했네요. 네. 구진이 아 여러분 저희 끝에 네. 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자욱 선수 구진이 아 알겠습니다. 계속 성적이 좋고 또 이제 우리 선수들도 보시면서 좀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원 선수 MVP 우리 강민호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내일 또 그러면 우리 강민호 선수가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네, 잘해주셔야 돼요. 네.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아, 오늘은 수원 선수 강민호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민호 화이팅. 우후. 자, 우리 강민호 선수 나가면서까지 함께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네, 손을 들면서 인사 함께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아, 내일도 오늘만 같기를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호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일도 랜선 응원.